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 에디터 1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대돈으로 직접 사서 3개월 넘게 쓰고 있는 무선 청소기 LG 코드제로 A라인의 롱텀 사용기를 준비했어요. 저희가 사무실에서 직접 쓰면서 느낀 솔직한 장단점이랑 특징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새로 나왔다는 일회용 청소포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타트! 디에디트에 돈줄을 쥐고 있는 우리 대표님이 그러는 거야. 12월 지출을 마감할 거다. 혹시 살 게 있으면 오늘 안에 말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를 막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리기 시작했어. 청소기를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청소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왜 청소기를 사달라고? 왜 그랬냐면 약간 비싼 것도 사줄 것 같은 분위기라가지고 좀 비싼 걸 질러야겠다라고 말을 했어. 그리고 솔직히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30만 원 조금 넘는 무선 청소기 그거 있잖아. 그게 진짜 너무 구려서 내가 그걸 쓰면 쓸수록 성격이 더러워졌거든. 걔가 어떠냐면 내 눈앞에 이렇게 먼지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못 빨아들이는 거야.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빨아들이는 거야. 애초에 내가 사무실 얻을 때 조금만 더 비싼 걸 사자고 말을 했어, 안 했어? 아, 했는데 그때는 돈이 없었어. 가난했어? 디에디트 구독자 10만도 안 되고. 그 구린 무선 청소기를 1년 정도 쓰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 LG 코드제로 A9 리뷰를 했었잖아요. 한 달 정도 대여를 해가지고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사무실에서 쓰는데 와, 진짜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자본주의인가? 맞아, 맞아. 그리고 리뷰가 끝나고 반납을 했어. 응. 그리고 다시 사무실에 있는 그 30만원짜리를 쓰려고 그러는데 너무 짜증나. 맞아, 맞아. 그 있잖아.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원래 거야. 좋은 거 쓰다가 안 좋은 거 다시 못 돌아가. 고민을 했어.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135만원짜리 이렇게 고가의 청소기가 꼭 필요한가? 내가 사도 되나? 사도 되지. 물걸레 키트까지 같이 있는 빡! 그래서 질러서 지금 3개월 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얼마 전에 LG전자에서 코드제로 A9에 껴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걸레 청소포가 나왔다고 이걸 소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했지. 아, 나는 어차피 코드제로 A9을 쓰고 있고 롱텀 리뷰도 하면서 이것도 소개를 하면서 이 기기값을 뽕을 뽑아야겠다. 진짜 오랫동안 써보고 느낀 점들을 되게 솔직히 말하는 영상이 될 테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되실 거예요. 청소기의 가장 기본인 흡입력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써본 것 중에서도 그 흡입력이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는 편이었어요. 거치대에 이렇게 놓고 퇴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청소를 하고 나서 너나 기인이가 꽂아줄 줄 알고 그냥 퇴근을 한 거야.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얘가 거의 방전이 됐는데 내가 그때 녹차가루를 흘려가지고 빨아들이려고 거의 방전된 청소기를 돌렸다? 윙 돌아가 딱 멈추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린지 알아? 이게 청소기가 후지면은 꺼질 때 윙 하거든? 근데 좋은 거는 윙 하고 꺼져. 무슨 소린지 알겠어? 아니, 무슨 설명이 왜 이게 다야? 이거를 굳이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자면 에어로 사이런스 기술로 흡입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를 해주는 건데 이게 먼지를 흡입할 때 동시에 그 이중 사이클론이라고 그러잖아. 거기서 되게 강한 회오리가 나와가지고 먼지랑 공기를 분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흡입력이 유지가 되는 거지. 내가 흡입력이 얘가 진짜 좋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어. 왜 우리 사무실에 카펫 있잖아. 애가 흰색이다 보니까 거기 모서리만 약간 회색빛 엄청 거의 어두운 검은색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거 청소기를 돌리다가 한번 거기를 빨아들여 볼까 했는데 신데렐라야, 더 깨끗이 하지 못하겠냐. 빨아들이자마자 밝아지더라고. 약간 색깔이 밝아지는 거야. 좀 하얘진 것 같지 않아? 엄청 하얘졌어. 약간 살짝 손빨래한 것처럼 카펫 색깔이 밝아지는 거야. 너무 신기했어. 그리고 이게 배터리가 하나 더 들어있거든요. 탈착식이라서 두 개를 연속해서 쓸 수가 있어. 우리는 보통 먼지 청소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물걸레질까지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맞아. 하나로 부족할 때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나는 이 충전 거치대가 너무 마음에 들어. 배터리도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물걸레 넣을 수 있지. 흡입구들도 다양하게 꽂을 수 있어서 맞아. 이거 자체로 너무 깔끔해. 그리고 여분 배터리도 여기 넣으면 동시에 같이 충전할 수 있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게 나는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 맞아. 바람 나오는 배기구 있잖아. 이게 보통 다른 청소기는 사람 쪽으로 바람이 나오거든. 근데 이거는 청소할 때 나한테 안 오고 바람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돼 있어서 이런 게 조금 배려가 아닌가. 좋다, 좋다. 그리고 요즘은 좀 미세먼지 이슈 같은 게 예민하니까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 마이크로 필터랑 헤파 필터를 포함한 5단계의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SLG라는 독일의 최고 인증 기관이 있대요. 거기서 그 인증을 받았을 때 최고 등급이 5스타인데 그 5스타를 받아서 0.5 마이크로미터 입자의 초미세먼지까지 99.999%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99.999%?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이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작은 입자의 미세먼지까지. 대박이다. 사무실을 우리가 원래는 그 스틱에다가 그 일회용 청소포를 껴가지고 파는 거. 이 스틱으로 이렇게 꽉꽉꽉 밀었는데 그게 어깨에 힘이 진짜 많이 든단 말이야. 그거 사고 나니까 흡입구
조금만 바꿔가지고 청소기 돌린 다음에 물걸레 키트 껴가지고 바로 하면 되고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이게 알아서 돌아가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물통 있잖아. 응. 이 물통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게 자동 물공급 시스템이라는 거거든. 물걸레는 물기가 마르면 청소가 안 되잖아. 맞아. 그래서 계속 물을 적셔야 되는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다들 되게 모르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거 물걸레 키트를 끼면은 걸레질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여기 흡입구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걸레가 돌아갈 때 여기 앞에서도 먼지를 빨아들여. 그래서 사실 먼지 청소하고 나서도 100% 깨끗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먼지 빨아들이고 여기서 물걸레질을 하고. 이번에 진짜? 새로 나온 일회용 물걸레포 너무 좋아. 왜냐면은 이게 우리 사무실에 더럽잖아. 신발 신고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이걸로 아무리 하다가도 딱 중간에 확인하면 이게 새까매진단 맞아. 말이야. 이거 그럼 청소를 하다가 청소를 마치고 이거를 중간에 빨아와야 되는데 휘니 가서 빨아와. 잘못한다. 빠는 게 쉬우면 얼른 가서 빨아오라고. 이거는 일회용이니까 그냥 쓰고 버리고 또 다시 끼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물걸레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잖아. 그런데 이게 만 원에 20장 들어있나? 근데 노동력이 더 비싸다? 그럼! 이게 부착포거든? 이 부착포에다가 일회용 청소포를 붙여가지고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리필만 하면 돼. 이렇게 밀라가 들어오면 이걸 이렇게 싹 띄고 버려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지금 붙인 김에 청소를 좀 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좀 최근에 샀으니까 물걸레 키트가 출시된 다음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 샀잖아. 기름에 산 사람들 얼마나 빡치겠어. 아니 나는 이미 사서 쓰고 있는데 물걸레 키트가 지금 나왔다고? 하지만 빡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거를 따로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출시를 했거든. 그래. 기존의 사용자들도 배려를 하지 않았나. 이게 손잡이에 먼지통이랑 모터가 같이 있는 구조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면 가끔 약간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 아 맞아, 무거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약간 요령이 필요해. 청소기를 돌릴 때 알아서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그 어깨 힘을 빼고 그냥 따라간다고. 강아지 여러분 산책시킬 때 그냥 걔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꼭 이렇게 청소 못하는 사람들은 어깨에 힘 빡 주고 열심히 하려고 그랬지. 있는 하는 티 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노하우가 이거 청소기를 무조건 시작할 때는 여기 높이 조절이 되잖아. 내가 그걸 계속 까먹는다? 자기 키에 맞춰서 높이 조절을 한 다음에 써야지 어깨에 힘도 뺄 수 있고 쉽게 따라갈 수 있고 아주 아주 쉽게 할 수 있어. 물걸레 쓰는 사람들은 이 물걸레에 대한 오해가 있어. 내가 너무 안타까운데 만약에 여러분 떡볶이를 바닥에 쏟았다고 해봐. 그러면 그거를 바로 물걸레질 해서 이렇게 비비 흐치지 않잖아. 그치, 주워 먹다? 마른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대충 닦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물걸레질을 이렇게 해줘야지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 이것도 똑같아. 일단 어느 정도 닦아내준 다음에 이걸로 마무리를 해서 광을 내준다고 생각하는 반질반질하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청소기 먼지통 같은 부분이랑 이게 그 본체 모터 있는 부분 말고는 다 물로 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로 씻을 때 이런 소리 있는 흡입구 있잖아. 이런 걸로 물로 씻으면서 대충 이렇게 슥슥슥 같이 헹궈주면은 되게 깨끗해져. 자기를 자기가 청소하는 이렇게. 청소기가 청소기를. 샤워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툴 잘 활용하는 건 되게 좋다. 그리고 둘 다 말려서 다시 쓰면 됩니다. 물걸레 쓸 때 물이 마르지 않도록 자동 흡수가 된단 말이야. 맞아, 여기가 물통이야, 물통. 물을 채우면은 알아서 물걸레가 자동 흡수가 되는데 물의 양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난 너무 좋더라고. 이걸 그리고 조절할 때 허리를 굽힐 필요가 없어. 그냥 발로 톡톡 눌러서 이렇게 버튼을 톡! 엄지발가락으로 걷게 하거나 멈추거나 이렇게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고. 그리고 여러분 청소할 때는 일단 마른 바닥이잖아요. 일단 물의 양을 많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닦아.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물의 양을 좀 줄이는 게 좋아요. 말리면서 마무리를 해준다. 맞아, 머리 좋더라고요. 너무 물이 흥건하면 반질반질해지지 않으니까. 너 청소 좋지? 좀 하는 녀석인가 보다? DLF의 모든 청소는 제가 다 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LG 코드제로 A9 청소기의 3개월 롱텀 사용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생활에서 자주 쓰는 제품을 비싸고 좋은 걸 쓰니까 생활이 윤택해졌다. 좋은 제품을 써보면 내가 지금 별로 쓰고 있는 안 좋은 제품들이 더 나쁘게 느껴져서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장비 비용이죠. 무선 청소기 어떤 걸 살지 고민하는 분들은 혹시 그 A9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삶의 질을 되게 빠르게 올리는 길인 것 같아. 손! 진짜 아팠어! 아주 색이 예뻐! 보라색 살 거예요!